2024년 11월에서 12월 촛띠 운세, 성공적인 운명의 전환점을 찾고 싶다면 지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촛띠 여러분들을 위해 11월과 12월 운세를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세는 여러분의 사업과 재물을, 직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건강까지 폭넓게 다룰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 경제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소띠 운세, 12월 소띠 운세는 따로 더 자세하게 준비한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소띠 운세의 전반적인 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11월은 소띠가 꾸준히 노력을 해온 일들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는 시기. 하지만 이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흔태가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인내의 결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나치게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시기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이 기회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기에 사업 운영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며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또한 상승하는 시기이지만 계획 없는 소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물운과 직업운을 살펴보면 11월에는 재물운이 서서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작은 투자나 노력이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이연관리가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며 특히 신뢰를 쌓아야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확장보다는 현 상태를 지키면서 조금씩 진보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물운이 상승하는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필수적인 지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리한 투자보다는 소액의 투자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좋으며 예기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면 지출보다는 저축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와 대인관계를 보면은요, 11월은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므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충돌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중요하며 이 시기에 작은 배려와 이해가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이때는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11월의 건강운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갑작스러운 감기나 피로가 누적이 될 수 있으니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운동과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만큼 영양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12월 소띠 운세는 그동안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운과 직업운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투자 관련해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직업과 재물로는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2월의 소띠는 재정적으로 높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서서히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투자했던 분야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하고요. 또 인정받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이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 승진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특히 팀워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활발한 의견을 나누고 기여하는 모습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연애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싱글인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관계를 풍성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연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인연이 다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 모임을 통해 누군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은 체력적으로 피곤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말 행사나 모임이 많아서 피로가 누적이 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많은 휴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이나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하여 피로를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소띠분들은 몸을 안 사려요. 연말에는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11월, 12월 나이별 운세 영상을 준비해드리고 있으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달과 12월 달 소띠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운세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